스몰더에다가 밀리오, 카르마까지 그리고 심지어 마오카이까지 빌드업된 순간 이 조합은 무난히 갔을 때 나중 가면 절대 못 이기는 조합이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거의 거의 기아와 지금 현재 2라운드 전승 중입니다. 자, T1의 대결입니다. 경기 보시죠. 그렇죠. 뭐 D플러스 기아가 단단한 건 맞고 그게 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조합은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풀렸을 때 좀 아래쪽 4명이 딜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녀가 빠졌고 대신 뭐 초대교 쪽 볼티가 잘 피했고 요리조리! 네, 나름 잘 피했어요. 네. 연기할 공포. 스킬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너네 어차피 CC 애매하잖아. 그래서 노펌만 오히려. 네. 어, 그러니까요. 떨어놓고 한 방! 예. 이런... 걸려. 이런 드리블 자체가 진짜 의미가 큰 거고 그리고 오? 이거! 이게 좀 큰데요? 제우스를 쫓아냈어요? 뭐 아트가 순간이동은 있지만 예. 이미 라인 손해가 좀 누적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서로 잘 맞아 떨어진 게 네. 네. 어그로 끌면서 정화 있으니까 적당히 딱 이쪽 선에서 방어해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2대3으로 한번 붙어봤고요. 앞에서 어, 네, 세게 싸우는데요. 일방적으로 대교 좀 하고 그러니까 네. 못 돌아가게 어. 그게 스몰도한테 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냐? 그건 네. 아니고 그 과정에서 녹턴이 6렙은 찍었는데 여기다 네. 먼저 먼저 열었어요. 네. 이거 레넥턴이 강신이 없어서 아. 상황 봐야 되고요. 네. 일단 킹겐이 나오는 스킬 활용이 좋았고요. 녹턴 위험한데 오너가 도망가다가 죽었고요. 그러면 이거라도 마무리래? 예. 이거 마무리하고 아 근데 선내가 왔어요. 와 선연결 디플러스 기어 킬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그리고 으라차차 대왕겐이 레넥턴 뽑은 아주 그 값을 톡톡해 하는데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 이런 거? 아, 네, 킬 받고 가둬두고 가둬두고 마오카이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대략까지 와서 라미를 붙여 띄워. 아 그래도만 만들어야겠다. 탑에서는요. 탑에서는요. 이가 땡 다시 일로 와. 한 번 더 한 번 더. 아우 네. 근데 압박이 지금 장난 아니고 워터네 예. 이렇게 쭉쭉 밀어내며 그러니까요 지금 커버이라도 어, 아래쪽 앞더 두두두두두 아 그런데 풀어줍니다. 일단 뭐가 됐든 아래쪽 강가에서 마오카이 잡은 거는 정말 천만 다행이고요. 예. 투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까지 뺏기는 상황 그리고 마오카이가 궁극기가 실크였었는데 어, 예. 타이밍 잘 나와서 그래요 챙겨 대왕겐이기 때문에 용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스몰더 끼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성장?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의 이용 주는 거? 전혀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됐죠? 이렇게 네.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럼 다음 어떡할래? 라이브 할 수 있어? 예. 아, 그쪽 빠져야죠. 타워가 때리는데 궁합유실을. 그리고 애초에 카르마가 라인전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저 언젠가는 가... 오 이거 타워 안 죽어 이거! 그래도 하네 기습! 네, 그럼 와중에 노컨이 들어가서 단독으로 되네 단독으로! 와자 잡아줬습니다. 카르마 한번 끌어줬고요. 그러면 아, 미적 요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라미까지 붙였는데? 예! 무리한 걸 한번 끊었다고 봐야겠죠. 뉴트를 지금 매일 나미가 지워놨고 그렇죠. 레넥톤이 많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붙으면 안 돼요. 딜리온도 맞고요. 레넥톤이 많이 세요. 오늘 알 흡수하고 빠져나갑니다. 시드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방금 지금 레넥톤한테 잘못 물리면 바로 갑니다. 이겼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죠. 타워를 주고 웨이브를 손해보더라도 전령은 먹겠다.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상대한테 안 줘야지 본인들 미드 위치에 그만큼 오래 지키는 거니까.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페이커! 왔어요. 이거 쌍테리입니다. 네. 이게 싸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싸움을 엽니까? 박타 네. 싸움? 일단 마오카이가 먹었고 예, 그러면서 일단 길다고 같이 들어가는 거! 네, 돌방탄 데려오고 예, 근데 약간 데일. 카르마가 좀 잘해요. 아, 안 맞았어! 근데 터져요. 예. 이것저것 연계하다 보면 뭐 많이 피하더라도 결국엔 뭐는 맞거든요. 네. 정말 나름 잘 피했는데 결국 레네톤이 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오면 조합팀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예. 봐야 되고요. 최대한 라인 클리어! 아, 근데 또 와요! 그렇죠. 웨이브가 바로 또 와서 타워를 날렸습니다. 킬이 넘어가요. 킬 포인트 지금 킬 건율 100%입니다. 네, 그렇죠? 네, 어, 돌아왔는데 네, 정화 쓰고 빠지면서 카이팅. 뭐 순간적으로 혹시 정화가 빠졌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화랑 바꿔도 괜찮다였던 건지 네. 해보나 싶은데 제우스는 테리어 네. 열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빠지기! 대대를 맞고 빠졌어요 루시드. 이 정도만 해도 그러면 뭐 네. 탑코네를 좀 보긴 보겠지만 일단 용템포를 끊었다는 게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니까 네. 와 마지막에 버스트 의도가 좀 보였었는데 결국 아무튼 먹진 못했습니다. 디바 루시드가 가져갔고요. 적어도 돌아가게 만들면서 예. 근데 날 날아서 예 용이다 나는. 그렇죠. 에이밍을
데미지! 연계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탑손에 누적되는 거 기분 나쁘니까 카르마 페인? 오! 오! 탑백 끌어줍니다. 끊으면은 탑 계속 밀 수 있고 예. 그러면 열받으니까 루시드가 한번 오늘을 붙들어! 오늘을 잡으러! 그래서 전멸 쓰고 물론 레네크 터져요 터져요 네. 어 살았어 살았어요 어 팀이 버텼어요 열 버텨요 자 페이커 전멸 빠지고요 페이커 잡자 페이커 잡자 다음에 전멸할래 전멸했어요 전멸 3전결 페이커를 잡아라 와 그 와중에 부법들이 아주 1.4 아 잡았습니다 디플러스 기어 아 결국 T1이 탑에 가려는 카르마를 끄는 것까진 좋았는데 디플러스 기어도 그거를 또 안 놓치고 한타를 잘 걸어서 그럼요 시간 지나면 올라오는 건 명백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노우볼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와! 야, 이거 스몰더가 에이밍이 네. 네, 이거 스몰더가 들어가기에는 좀 전멸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미드 박으려고 했지만 또 공사가 잘 시공이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전령은 허무하게 빠졌네요. 네. 자,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그냥 유턴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오카이의 E스킬 바탕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1차 타워가 있는 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와 캐디였죠? 근데 빨아들였어요. 에이스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미가 반응이 늦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콤에 터트릴 생각도 했는데 네. 반응은 했고 그리고 전멸 교환이 되다 보면 뚫어야 되는 탱커의 마우카이 전멸. 네, 여기도 대자연의 네, 마수. 네, 그러면서 먼저 기름 맞고 공사도 쳐지고요. 약간 레넥톤과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타겠지? 오히려 레넥을 한번 쳤어요. 근데 레넥톤이 오히려 녹턴을 불었고. 레넥톤인데? 네, 녹턴이 오히려 그냥 빠져야죠. 네. 와, 잡았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살아가나요? 네, 그렇죠. 킬은 에이밍 같습니다. 스몰더예요. 그럼 상황은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마오카이는 집 갔다 와야 되고 카르마도 리필해서 순간이동 쓸 생각이고요 네. 와 루시드가 저 뒤로 일단 살았습니다 오나는 끊겼고요 뭔가 루시안이 때리면 스무더가 기죽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네. 밀려가 옆에서 당당하게 버텨주니까 그리고 방금 상황이 녹턴의 딜레마가 살짝 나왔죠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못 건드리니까 아. 카르마 쪽을 건드리고 싶은데 그쪽은 디플러스 기아가 내리면서 자 헤일을 띄우고 네, 마오카이를 왜 오히려 잡았어요? 근데 이러면 바론 압박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T1한테 기회가 왔어요 일단! 아, 그럼요! 루시드도 네. 조금 이제 젠 느낌도 있었고 상황을 그리고 레넥톤이 걸어오고 있고 빨리 갑니다! 아트록스는요? 그러면 이거를 예. 탈을 근데 하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봤고 없거든요. 엄마! 잠깐! 버스트! 예, 버스트. 예 그리고 버스트! 어묵고요! 네. 이제 도망만 가면! 도망만 가면! 어이! 뒤틀! 뒤틀! 뒤틀이었어요! 허벅이 아니라 뒤틀이었어요! 세긴 센데! 체력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예, 잠수대기. 그래서 T1도 본대가 밀렸어요, 지금. 그러면 미드 1차를? 그러면 비용 지불해야죠, 이렇게. 오, 아트죠? 근데 찾긴 찾았고요. 예. 그런 와중에 용을 급하게 치긴 했습니다. 발려드나요 헤일부터! 헤일에도 흘리긴 했는데. 예, 킹겐이 한번 들어갔다가. 그리고 흘렸고. 다시 나오고. 예. 아트가 진입각이. 아트가 또 넘어갔어. 체력이 좀 많이 막 같이 들어간. 아, 누구 같이 들어갔어? 예. 예. 녹턴은 뭔가 발사하긴 애매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뒤로 빠집니다. 용에서 멀어집니다. 서로 스킬들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 예. 아직 아트가 눈치 보는 중 강타 사운드 보고 있고요 아트가 들어갈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에이밍 띄웠고 에이밍 한번 풀고 아트가 언제든지 없다 아트가 에이밍을 잡아라 못할 것 같아요 헬프 있어 헬프 있어 달려줍니다 에이밍 잡고 루시도 잡고 T1 3명은 쇼메이커는요 도망갈 수 있나요? 용은 디플러스 기아가 먹었어도 한타는 완전 대패하는 그림이죠? 에이스! 와 바론 파워플레이 4400 또 바론부터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는 겁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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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무터 개피 스무터 개피 잡았어 아래 잡았어 뭔가 해줄 수 있을지 네. 스몰던데 벌써 치면서 네. 부릅니다 바론 칩니다 맞잖아 구마윤씨 네. 체력은 반 뽑았어요 구마윤씨가 워낙 템이 잘 나와서 예. 같이 뭐 체력 깎이더라도 에이밍 삽니다 오히려 구마윤씨는 삽니다 아이 체력이 예. 너무 많이 깎였어요 예. 잘 때려줬고 엄마 일단은 먹었죠 먹었고요 나서, 그리고 나서도 봐야 돼요 뭐 꼭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나가도 돼요 불 꺼놓고 네. 아 우리 네. 간다 우리 그렇죠 할 거 다 네. 했거든 아니 어차피 용은 그러면 남았으니까.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도 이왕이면 사용을 먹고 싶은데 T1이 그걸 막기 위해서 탑을 밀면은
너네 오라는 거죠. 너네 용까지 말고 알아. 없어요 용이.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 동수 교환이 되더라도 킬 교환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킬 교환하면 좋죠. 뭐 달린 것도 많을 텐데요. 아, 물어봅니다. 칼리아를 일기 페이커죠. 대대로 맞췄어요. 그러면 그 안쪽 그리고 오너가 파고들어서 핑퐁 쳤고. 네. 그랬던 마오카이는 버티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킹게는요. 킹게노 타닥. 아, 부활받습니다. 그 앞에 재훈이가 있어요. 오너를 일단 오너도 못 잡았고 버티고. 와, 공중에서 두 명 원. 또 이거 에이스가 또 나오나요? 에이스. 결국 무너졌습니다. 디플러스. 맞습니다. 말씀처럼 조합 이거 뭐고 그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와, 5대 0이 나왔습니다. 용 뭐 필요 없어. 예, 조냐가 있던 탈리아기 때문에 한번 어그로 핑퐁도 되는데다가 결국 비벼지는 상황에서 아트록스한테 각이 잘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탈리아 스케드 정확하게 잘 꽂히면서요. 오너 핑퐁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GG. 그냥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해요.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팀적으로 잘 피드백해서 잘 숙성시키며 그냥 상황은 너무 빌드업은 좋았으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어저 진짜 말씀처럼 피드백할 내용 루시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얘기거리는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아쉽게 경기는 졌다고 하더라도요. 야, 소매도 소매도 이타 이타 뭐. 괜찮은데? 소매도 너 그냥 나 빨렸어. 괜찮아. 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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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도 높은 거. 뒤에 좋아 뒤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레오 보면 돼 레오 보면 돼. 어 스몰도 멋있어. 스몰도 스몰도 레넥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스몰도 좋아 좋아 좋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캐리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할게. 컷 셋. 아 내가 할게. 나이스.